성격 많이 좋아졌네요, 민이. 야, 좋다, 이거. 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오늘 미니 컨트리맨 S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2017년에 2세대 모델이 등장했고요. 이제 7년 만에 등장한 3세대 풀체인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컨트리맨 S 미니에서도 워낙 사이즈가 큰 모델이죠.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미니의 단점을 잘 극복해낸 모델입니다. 이전 세대보다도 덩치를 더 키워서요, 실내의 거주 공간 확실히 좀 더 넓어졌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이 바뀌었죠. 먼저 앞모습 확 바뀌었습니다. 팔각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이렇게 두툼한 라인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양옆으로 역시 직선 위주의 헤드램프로 앞모습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19인치 타이어가 휠라우스를 채우고 있고요. 특히 뒤에서 이 차를 보시면 좀 더 볼륨감 있는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언잭, 영국 국기죠. 유니언잭을 응용한 리어램프가 여전히 이 차의 어떤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고, 무엇보다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실내에 들어갔을 때 마주하게 된 직경 240mm의 QLED 모니터가 됐겠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공동 개발했다는 모니터인데 상당히 얇습니다. 얇아서 더 놀라게 되고요. 모든 정보가 이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계기판도 치워버렸죠. 다만 그 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배치를 해서 이를 어느 정도 보완은 하고 있지만, 계기판도 치워버리고 센터페이시아에 있는 이 인포메이션 모니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조작하고 활성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실내에는 또 여러가지 재활용 소재를 사용을 해서 재기발랄하게 또 아이코닉하게 실내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재미도 쏠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워트레인 직렬 사기통 2.0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의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 204마력입니다 모두 3개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제일 아래 트림 클래식 4,990만원, 이제 5,000만원을 딱 맞췄죠. 이 모델은 컨트리맨 S 페이버드 5,700만원이고요 이 위급 JCW 컨트리맨은 6,700만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죠. 미니니까 가능한 가격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미니를 좋아하는 또 충성심이 높은 고객군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서도 그런 가격이 받아들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시승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미니 컨트리맨 S 타고 달려볼까 합니다. 출발합니다. 실내 딱 들어오면 처음 보게 되는 이 QLED 모니터, 직경이 240mm에 달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개발했다고 해서 국내에서 좀 더 주목을 받게 되죠. 계기판에 있던 자리는 비어있죠. 그 위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푸조의 아이콕핏 디자인,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콕핏 디자인은 계기판을 위로 띄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그 중간 위치에 아이콕핏 디자인은 계기판을 올려놓았고요. 미니는 계기판을 치워버리고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기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보다 위치가 좀 낮아서 어두운 배경으로 좀 더 환하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저렇게 이제 수납이 되죠. 딱 들어갔다가 시동을 걸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스티어링 휠 3 스포크인데 역시 이런 데서 어떤 그 미니의 재기발랄함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있어요. 스티어링 휠이 두툼합니다. 손 안에 꽉 쥐는 맛이 있고요. 그러면 하나, 둘, 2.5회전 정확하게 하죠. 고카트의 느낌을 제대로 살리려면 2회전만 해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워낙 차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2.5회전 정도도 괜찮은 비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비게이션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 음성명령 시스템입니다. 안녕 미니. 실내 온도 20도. 온도를 20도로 설정합니다.
라디오 듣자. 106.1MHz 내비게이션. 네, 알겠습니다. 차창 내려줘. 창문은 아직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근처에 식당. 식당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음성명령으로 많은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죠. 주행 데이터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보는 각도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도어 및 창문, 접근 시 잠금 해제, 차에서 멀어지면 잠김, 뭐 이런 부분을 화색해 놓으면 굳이 차가를 뭐 잠그고 열고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키만 손에 들고 자연스럽게 차에 오면 열리고 멀어지면 잠기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일이 운전자가 직접 열고 닫는 게 좋을까요? 좀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미디어 사용자 설명서, 속도계, 무선 충전용 트레이, 무선 충전 기능을 꺼놓을 수도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운전석 마사지 기능이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 자, 실내 카메라.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카메라 들어와 있습니다. 그쵸? 사진을 3초 해서 찍을 수가 있어요.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요. 뭐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카메라가 해킹을 당했을 때 또 생각지 못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좀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카메라가 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니까 실내 카메라 있어서 재미는 있겠다 싶습니다. 전조등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식 하면 헤드램프의 테두리, 리어램프의 유니언 잭이죠. 페이버드 하면 이 리어램프의 패턴이 달라지죠. 유니언 잭이 사라집니다. 헤드램프 윤곽은 반만 뜨고요. 존 쿠퍼 웍스. 또 이렇게 리어램프의 패턴, 그리고 헤드램프의 패턴. 테두리가 형상이 달라지죠. 이렇게 클래식, 페이버드, 존 쿠퍼 웍스. 전조등 모드를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의 표정을 가진 차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는 주차보조 시스템 적용하죠. 어시스트. 후진보조 기능도 있습니다. 왔던 길 그대로 차가 스스로 후진을 하는 겁니다.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직접 작동하십시오. 뭐 이러네요. 차가 왔던 그대로 후진을 해가고 있는 거고요.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은 운전자가 해줘야 되겠습니다. 조향은 차가 알아서 하죠. 디지털 키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솔 게임, 휴대폰을 게임패드로 연결해서 차 안에서 이렇게 게임을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익스피리언스 이 부분이죠.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카트, 다이나믹 모드 혹은 스포츠 모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단단한 서스펜션, 뭐 직접적인 조향 성능, 뭐 이런 부분들, 마치 고카트를 탄 듯한 그런 주행의 느낌, 미니의, 원래 미니의 그런 그 감성이죠.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게 세팅됩니다. 코어 모드가 있고, 그린, 비비드, 타임레스, 퍼스널, 밸런스, 트레일 모드가 있습니다. 엔진, 변속기의 체결 강도, 반응 속도 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실내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사운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세트로 조절해 주기 때문에 버튼 한 번으로 주행의 감각, 주행의 감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미니 어시스턴스, 전화 연결이 되고요. SOS 버튼이 있죠. 한번 누르고 그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SOS 버튼을 작동시키게 되는 건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번에 작동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 늘 해봅니다. 영화나 동영상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의외로 발열이 없네요. 앞쪽은 약간 미지근한 듯 하고요. 뒤쪽은 차갑습니다. 뒤에 에어컨 바람을 맞아서 그렇겠죠.
생각했던 것보다는 발열은 많지 않다.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은 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눌러서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없나 보네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요 아래 토글 스위치와 누르는 푸시 버튼들이 있고요. 변속 레버입니다. 7단 듀얼 클러치 조절하는 변속 레버인데, 한번 누르면 D, 또 한번 누르면 L. 좀 더 박력 있는, 힘 있는 변속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동 버튼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돌리면 꺼지고 돌리면 켜집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몇 개, 조그만 수납 공간 두 개의 컵홀더, 그리고 이 부분 뭐 조그만 파우치 정도의 수납 공간 들어와 있고요. 그 뒤로 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으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팔 받침이고요. 앞뒤로 슬라이딩 되지만 이 안에 뭐 수납할 수 있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밑으로 12V 전원 아울렛 두 개 C타입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이 앞부분 그 재질이 직물 재질입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이 직물로 대시보드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좋은 품질의 음악을 들려주는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아, 덥다. 네, 뒷좌석입니다. 컴팩트 SUV급에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어렵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 주먹 두 개 꽉 차게 드나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겠죠. 자, 머리 위로 주먹 하나 꽉 차게 이제 들어가죠. 이전 세대보다 차체 길이 너비 높이가 조금씩 더 확대됐죠. 길이는 약 150mm가 더 길어졌고 휠베이스도 늘어났으니까요. 실내 공간도 그에 맞춰서 좀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아 니로와 사이즈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길이는 이 차가 니로보다 약 20mm 더 긴데요. 휠베이스는 약 30mm 짧습니다. 뭐 아주 니로와 비슷한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차창 이렇게 원버튼으로 내려가죠. 약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차창이 열리네요. 이 부분은 슬라이딩이 됩니다. 제일 뒤로 밀면 이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또 등받이 조절이 됩니다. 완전히 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4대 2대 4로 뒷부분을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누워보면 아유 발목 정도가 좀 걸리긴 하는데, 자, 이쪽으로는 그래도 좀 어깨를 펴고 고개를 세우고 앉을 수가 있네요. 트렁크 부분에서는 머리 세우기가 좀 힘들고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두 개의 C타입 USB 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센터 터널. 제 손바닥이 약 3분의 2 정도 높이로 센터 터널 튀어 올라와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간의 제약은 받게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선루프 아주 넓게 배치되어 있죠. 자, 뒷좌석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엔진 소리가 울림이 있네요.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화창하죠. 미니 중에서는 사이즈가 제일 큰 녀석이죠. 그래서 실내 공간의 제약 느낄 수 없고요. 아주 쾌적합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 길 툭툭툭툭툭 치고 지나가는데요. 그렇게 불쾌하다는 느낌이 없죠. 지나가는구나 싶습니다. 보통의 SUV보다는 좀 낮은 편인가요? 세단과 SUV의 중간 정도의 높이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체의 높이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차 높아지면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승차감에는 별로 좋지 않죠. 그 높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또한 관건일 테고요. 자, 가속페달을 조금 깊게 밟아서 좀 속도를 붙여봤더니 제법 힘을 쓰던데요. 가속페달을 꾹 밟으면 킥다운 버튼까지 작동을 하고요.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스포츠에 해당하는 게 이제 고카트겠죠.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툭툭 가속페달을 좀 툭툭 쳐보면 바로바로 엔진이 힘을 쓰는 것을 시트를 통해서 느껴지게 되죠. 고카트 모드에서 RPM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시속 100에서 2000rpm이다.
조금 높은 감이 있지만 7단 변속기죠. 뭐 8, 9단 변속기에 비해서는 RPM을 다소 높게 쓸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주행보조 시스템 버튼 한 번이면 작동이 되죠. 이렇게 스티어링을 해서 손을 놓고 움직여봅니다. 차로의 중앙 유지하면서 구분길 잘 돌아나가고 있죠. 앞에도 차가 하나 있는데 차간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에 아주 능숙한 드라이버처럼 편안하게 차체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믿고 맡겨도 되겠다 싶은데 절대 믿고 맡기면 안 됩니다. 늘 운전자는 운전에 주의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점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고카트 모드로 가면 좀 더 힘있게 가속 페달을 통해서 좀 절도 있는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린 에코 모드죠. 가속 페달을 밟는 듯 마는 듯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연비가 아주 좋아지죠. 또한 이 상태에서는 가속 반응이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무척 게으른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킥다운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힘있는 반응을 보여주면서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다시 고카트로 가서 속도 좀 올려봅니다. 속도를 제법 빠르게 좀 높여보는데요. 아, 성격 많이 좋아졌네요. 미니 고속주행하는 중에도 거칠다기보다는 차체를 정확하게 잘 제어하면서 움직인다 라는 느낌이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야, 성질 많이 죽었구나, 세월이 너를 철들게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니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건 어떤 악동, 장난꾸러기를 만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보통의 차들과는 확연히 다르죠. 이런 디자인에서부터 기능 하나하나, 또 그 기능을 지칭하는 말, 단어 선택까지도 보통의 차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래서 아주 엉뚱한 상상력을 드러내는 그런 차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일반적인 차들의 지루함을 느끼는, 또한 그런 지루함을 참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미니의 경쟁력, 미니의 DNA가 아닐까 싶어요. 자,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 올4입니다. 전륜구동을 기본으로 하고요. 고속주행 안정감에 유리하고요. 코너링 할 때 탁월한 주행 안정감 맛볼 수는 있는데 대신에 기계적인 장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 비용이 더 들어가서 비싸고요. 그래서 연비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죠. 그런 비용을 지불을 해서 어떤 주행 안정감, 우수한 승차감, 겨울에서 겨울 미끄러운 길에서의 우수한 기동력, 오프로드에서의 우수한 기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걸 이런 자동차의 세계에서도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속 90km, 80, 9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차창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아주 잔잔할 정도로 들려옵니다. 시트 포지션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차체 흔들림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승차감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싶고요. 물론 속도가 아주 극한적으로 빨라지면 얘기는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일상적인 주행 속도에서는 승차감이 괜찮은 편이다 라는 얘기고요. 가서 제동 브레이크를 쭉쭉 잡아보는데 앞이 살짝 숙여지는 듯 하다가 뒤가 수평을 잡아줍니다. 같이 주저앉는 그런 느낌인 거죠. 차체 수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너 잠깐 보시죠. 245, 45R 19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어떤 반응을 보일지요. 가속, 가속, 쭉. 자, 제동, 턴. 야, 좋다 이거. 오, 이거 아주 좋은데요? 조금 빠른 속도로 코너를 들어왔는데 아차, 이 브레이킹 타임이 좀 늦지 않았나 싶었는데 웬걸요, 아주 스무스하게 자세를 잡으면서 코너를 빠져나갑니다. 살짝 기운 느낌은 있는데 오히려 재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고요. 뭐 불안함과는 거리가 먼 반응이었고요.
재밌네요.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 올포, 그리고 19인치 타이어, 조화가 놀랍습니다. 오프로드에 올려놓고 움직여도 제법 잘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요즘 오프로드 마땅히 들어갈 때가 없더라고요. 오프로드 주행은 생략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미니코리아에서 제공받은 시승차여서요. 너무 험하게 또 다루면 매너가 아니죠? 네, 이렇게 미니 컨트리맨 S 올포 페이버드 시승을 해봤습니다. 잘 달리고요. 또 성격 많이 순해졌습니다. 철이 들었다 할까요? 장난꾸러기, 철 없는 게 이 차의 매력인데 너무 철 들어버리면 또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주행 성능 승차감 면에서는 조금 철이 들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 해봅니다. 미니 본연의 그런 맛은 또 고카트 모드를 통해서 충분히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쾌한 장난꾸러기를 만난다는 생각? 여전히 유효하고요. 재기발랄한 엉뚱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어떤 미니의 DNA는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컨트리맨 S 올포 클래식 모델이 있죠. 4,990만원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이 차 페이버드는 5,700만원입니다. JCW 컨트리맨 6,700만원이죠.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최고 출력 204마력이죠. 공차 중량이 1,680kg입니다.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보면 약 8.23kg, 그러니까 8.2kg 정도 되고요. 주행모드 일단 고카트로 가고요. 에어컨 잠깐 끕니다. 속도계 올리고 갑니다. 하나, 둘, 셋. 204마력짜리 2.0 가솔린 엔진의 힘도 힘이지만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 아주 절도 있는 변속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이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됩니다.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10.8km로 인증받았습니다. 그린 모드로 아주 적극적인 경제 운전을 하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합니다. 연비 세팅 다시 됐고요. 네,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 도착했고요. 연비 17.5 기록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가 10.8이죠. 야, 공인복합 연비는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경제운전을 하고 최고 수준의 연비를 뽑아보니까 이 또한 대견하다 싶습니다. 리터당 약 7km 정도 더 달린 연비 보인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경제운전을 한다면 이 정도 좋은 연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0.8km는 좀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정도의 연비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아쉬움 혹은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패들시프트가 없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차인데요. 그 재미를 배가시켜줄 패들시프트가 없어서 수동 변속의 즐거움 누릴 길이 없습니다. 그냥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을 뿐이죠. 변속 레버는 토글 스위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수동 변속이 안 됩니다. 다만 D와 L을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좀 다이나믹하게 수동 변속하는 즐거움은 이 차에서는 느끼기 힘들다. 좀 아쉬운 대목이죠. 두 번째 연비입니다. 리터당 10.8km로 국내 인증을 받았는데요. 겨우 두 자릿수 연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인데요. 이제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을 하죠. 효율 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궁합은 아닌 듯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몸이 무거워서, 공차 중량이 무거워서 연비가 조금 더 안 좋아진 측면도 있겠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아주 많은 기능 들어와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길을 잃습니다. 이 많은 기능들 안에 들어가서 찾아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쉽상입니다. 물론 익숙해져서 이 안에 뭐가 어디 있고 길이 어떻게 펼쳐져 있고 하는 수준에 이르면 그런 어려움은 사라지겠지만, 그때까지는 제법 자주 길을 잃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좀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더 직관적으로 단순화 하는데 집중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 컨트리맨 S 올포 페이버드 시승을 해봤습니다. 역시 미니입니다. 3세대 미니 역시 좀 더 개성 있고 더 넓어진 몸을 가지고 만족도를 더 높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주 개성 있는 아이코닉한 디자인 여전히 잘 살려내고 있죠. 사이즈를 좀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갖고 가고 있죠. 저처럼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도 이 넓은 공간을 확보한 미니 컨트리맨이라면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203마력의 힘, 7단 듀얼 클러치가 그 힘을 조율을 하면서 좀 더 힘 있고 절도 있는 질감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단해진 하체의 어떤 그 직관적인 조향 성능을 통해서 고카트의 느낌을 어느 정도는 살려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녀석도 나이가 드는구나 혹은 철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특히 일상 주행용에게서의 승차감, 그리고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 상당히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 좋아졌다라는 것, 이전에 그 거칠고 강한 고카트의 느낌은 많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 고카트의 감각 즐기고 싶다면 고카트 모드를 택하면 좀 더 직관적이고 거칠고 강한, 그리고 절도 있는 그런 느낌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카트의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미니를 탈 때는 늘 좀 장난스러워져요. 장난기 가득한 장난꾸러기와 좀 하루 종일 장난은 친달까요? 그런 느낌으로 오늘 시승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계기판이 없어졌죠. 세상에 나 없으면 어떡하지? 휴가 가면서 늘 걱정을 하죠. 밀린 업무 뭐 이런 부분들. 나 없으면 세상은 안 돌아갈 것 같지만 너무나 잘 돌아갑니다. 때로는 더 잘 돌아가기도 하죠. 계기판은 없어졌지만 계기판이 없어져서 불편함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그리고 인포메이션 모니터를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얻는 과정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주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모든 기능들 편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어떤 그 미니의 컬러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 여러 가지 기능들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판매 가격 클래식 트림이 4,990만 원, 5천만 원에 맞췄죠. 최저 가격 5천만 원이고요. 시승한 이 모델 페이버드 트림은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윗급 JCW 존 쿠퍼웍스 JCW 트림은 6,700만 원이죠. 그리고 하반기에 이 순수 전기 모델도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 미니가 이제 시장에 풀리면서 우리의 도로 풍경이 좀 더 풍성해지겠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미니 컨트리맨 S와의 시승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